지난 주말 삼척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이어진 엄청난 산불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죠. 이 작은 불씨나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경칩이 지났고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충북 논산에서는 달콤한 딸기가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품종도 만나고 인생샷도 찍을 수 있는 딸기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논산의 봄바람을 몰고 온 주인공 하면 바로 딸기죠. 사랑스러운 딸기 디저트는 물론 줄기마다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 농장까지. 논산은 지금 붉은빛 탐스런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곳은 딸기의 고장 논산의 핫플레이스 딸기향 테마파크입니다. 작년 말에 문을 연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명소인데요. 드넓은 광장엔 딸기를 테마로 한 포토존이 있어 신나는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체험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비닐하우스만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일반적인 그런 비닐하우스 아닌가 봐요. 좀 놀라실걸요, 아마. 빨리 가시죠. 네, 네 가보시죠. 네. 초록빛 싱그러운 세상에 한번 놀라고 곳곳에 피어난 앙증맞은 꽃들을 보며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이곳, 바로 딸기 온실입니다. 땅이 1m가량의 높이에서 수경 재배를 통해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향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우, 여기 벌써 봄이네. 전국 딸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산단지로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딸기의 생리 생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논산에서 개발된 국가대표급 딸기 서량을 비롯해 여러 품종의 딸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품종에 따라 색도 모양도 달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진짜 주먹만해요. 킹스베리 이름값 하네요, 이름값에. 우리가 딸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우리 도시민들께서는 많이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좋다. 온실 옆엔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향을 맡으며 누워 있으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아 씨. 맛있는 논산 딸기 맛보러 안 가실 거예요? 맞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딸기향 테마파크를 나와 제가 찾아간 곳은 딸기 수확이 한창인 논산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크고 실한 딸기들이 탐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귀한 딸기를 조심스레 수확하는 이들은 4년 전 논산으로 귀향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봉 씨 부부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딸기가 어머 모양이 이렇게 예뻐요? 빛깔도 곱고 네. 윤기가 자라라라 사모님 닮아서 예쁜가? 그런 말씀하시면 과즙이 엄청나네요. 네. 아우 야무지게 맛있네 이게. 자 그럼 딸기 수확에 나서볼까요? 윤기 좀 많이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의 몸통을 감싼 다음 살짝 꺾어주면 딸기가 톡 하고 떨어지는데요. 딸기의 꼭지가 떨어질 때마다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낸 결실의 보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어,
너무 예뻐. 볼수록. 이것도 이쁘지만 더 크고 예쁘고 더 맛있는 딸기를 한번 드셔보시러 가시겠어요? 이 딸기보다 더 예쁘고 크고 맛있는 딸기가 있다고요? 빨리 가요, 가요. 오, 이것보다 더 크다? 기대되는데? 진짜 커요, 진짜 커. 와, 제 주먹만 한데요, 거의? 제가 방금 딴 딸기가 이건데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크죠? 이거는 이제 맛 신품종으로 수확된 비타벨이라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어우, 어떻게 다를까? 딸기 맛이긴 분명히 딸기 맛인데 마치 음료를 마시는 느낌이랄까? 소량은 100g당 비타민이 50mg 정도 있고 비타베리는 77mg 정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베리는 평균 당도가 11.1브릭스 되고 그리고 소량 같은 경우는 10.1브릭스 정도, 한 1브릭스 정도는 더 높아요. 소량도 물론 맛있고 달지만 이 비타베리 먹으니까 확연히 단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 신세계를 알아버렸으니. 수확한 딸기들은 바로 포장 작업을 해서 출하하는데요. 귀한 딸기 몸 다칠세라 포장하는 손길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딸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이제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하루 평균 수확량은 200kg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딸기를 보면 고단함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야, 다 됐다. 아, 그리고 이맘때는 또 네. 딸기 체험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올 수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지금 있다 보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딸기 화분 케이크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분 안에 빵과 딸기를 층층이 채운 뒤 생크림을 바르고 초코칩을 뿌려주면 딸기 화분 케이크 완성입니다. 참 쉽죠? 아, 딸기 농장 와서 맛있는 딸기도 먹고 이런 체험도 하고 너무 좋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재미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꼭 오세요. 알았죠? 딸기로 만나는 논산의 봄, 마지막 행선지는 어딜까요? 오, 고소한 빵 냄새.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여기 온 이유. 사장님,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될 딸기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딸기 디저트 사총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비롯해 딸기 타르트, 그리고 딸기 오믈렛에 딸기 크로와상까지 딸기의 맛있는 변주 지금 소개합니다. 이 딸기들이 보통 딸기들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엄청 그럼요. 신선해 보이는데 매일 아침 갓 공수해온 농장에서 바로바로 따오는 그런 딸기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아, 먹었다 먹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딸기 오믈렛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촉촉하고 이게 녹아드는데 정말 깔끔하게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 딸기 과즙이 입안에 쫙 펴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쿠키에 아몬드 크림과 생크림, 그리고 딸기로 마무리한 딸기 타르트 맛봅니다. 딸기 과즙이 나오면서 이 묵직한 빵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정말 이것도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와. 프랑스 버터로 만든 겉바속촉의 크루아상이 딸기를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딸기 진짜 맛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기에는 뭐 시럽이나 그런 일체 당처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생딸기네요. 근데 물렀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딸기의 본고장이 논산 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처리나 뭐 시럽 뭐 이런 거를 하질 않아도 애초에 먹었을 때 너무 달아서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딸기는 누구나 좋아하고 다른 음식과의 궁합도 좋아 디저트의 여왕으로 불릴만 한데요. 특히 논산 딸기라면 디저트의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딸기 디저트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향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나중에 맛으로 한 번 더 감동을 받으니까 네. 딸기는 사랑입니다. Very good? Very nice. 아, 논산 딸기는 인정, 인정. 네. 인정하시죠? Good. Good.
50년이 넘는 딸기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의 K딸기의 봄을 주도하는 논산딸기.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향, 당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사랑스런 과일 논산딸기와 함께 새봄의 힘찬 기운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을 맡고 있는 배상일 감독입니다. 런던 올림픽 때는 코치를 했고 도쿄올림픽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동해시청으로 복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자 유도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부근한 우리의 이웃 배상일 감독을 만나봅니다. 배상일 감독에겐 평소 집만큼이나 편안한 동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가 수장이 돼 이끈 도쿄올림픽 성적에 대해 물었는데요. 일단 올림픽에 7체급 전체급을 출전시키는 걸 1차 목표였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달성했는데 2차 이제 메달을 따야 되는 목표에서 목표 달성을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뭐 비단을 받거나 화살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고 선수들에게는 아직도 더 해나가야 되니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강유정 선수 삭발투혼이라든가 윤현지 선수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몸이 좋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한 판 한 판 이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뭐 저희 제자들이 김성현 선수, 그러니까 노는 언니나 이런 데 나와서 인기를 많이 메달 딴 선수보다 인기가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노는 언니 나오는 김성현 선수도 지금 다시 훈련 와 있고요. 윤현진 선수도 훈련 와 있고 여기에서 대표팀으로 들어와서 지금 함께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선 합동 전지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대학과 실업팀 유도 선수들이 동해로 집결했는데요. 2012년부터 대학 실업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오면 한 50개 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1월 초에 동터는 동해에서 유도인들이 모여서 첫 합동훈련을 한다는 의미로 제일 첫 번째는 동해시청 유도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있다는 거, 또 동해가 계절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숙소나 먹거리가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중1에 운동을 시작했으니 유도 인생 40년. 작년 가을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온 그입니다. 이제 4년 임기를 기준으로 보통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선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동해시청 유도팀을 이끌고 이번에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김미정 감독님이 이번에 새로 런던까지 올해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이끌기로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말투가 경상도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원래 경남 진주가 고향이고 예. 뭐 이렇게 하면 사투리로 심하게 가야 돼가지고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에 제 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때 저희들 때는 이제 유도를 하면 운동을 하면 등록금을 면제시켜 학비 면제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용인대를 졸업하면서 바로 쌍용양의 실업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와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강원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인연들이 뭐 저를 다른 데를 못 가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해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해시청에서 스포트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2의 고향이 된 동해에서 2004년 여자 유도팀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감독으로 활약 중입니다. 도하 아시안게임 배은혜 선수가 동해시청 소속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었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 김민정 선수가 또 동메달을 획득했고 베이징올림픽 때 이제 박가연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 춘천 출신의 박은성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현재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처음 참가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처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아, 저도 사실 제가 뭐 올림픽 금메달이나 뭐 이 세계대회나 메이저 대회에 메달은 없는 사람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또 이제 영광에는 또 뭐 고통도 따르고, 때론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유도의 큰 정신은 이제 예시예종,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내가 졌으면 졌다, 뭐 이기면 이겼다, 한 판으로 던졌다, 너 오늘 이겼다,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너에게 도전하겠다, 이런 도전 정신, 상대를 맺히지만 다치지 않게 다시 또 보호해주는 이런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유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도는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유도는 종교라는 분도 있지만, 제 살아온 인생이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살아나갈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이나 인생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좋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길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꿈이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사탕 사주면서 유도를 가리켜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동해 꿈나무들 육성행을 같이 하면서 올해 이제 동해시청 유도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유도로서 동해시에 이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유도인들에게. 유도인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지금 모든 면이 힘들지만은 유도인들은 체력과 또 유도 정신으로 서로 자타공영, 서로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또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인들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운동만 한 그에게 가족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뭐 항상 우리 뭐 가족이 그렇죠. 집사람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네. 예, 예. Girl, you're right on time. Trust me, you're not too late. 예. 선수 생활을 시작하며 맺은 동해시와의 인연은 동해를 유도의 성지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봄에 떠나는 감성여행, 춘천의 오래된 명소로 가볼 텐데요. 60년 넘는 시간 동안 춘천 시민들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 해온 곳이라고 합니다. 앤티크 춘천, 지금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춘천 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1962년에 개관해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춘천 시민들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한 이곳, 바로 춘천에 있는 한 호텔인데요.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봉이산 자연의 상쾌한 향기와 함께 길게 늘어진 돌길에서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물씬 느껴지는 앤티크 춘천. 함께 떠나보실래요? 고풍스러우면서도 예전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이곳은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렀을 만큼 춘천의 상징적인 호텔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면 그 역대 대통령들이 쭉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 단위 행사나 영화 촬영은 물론 88올림픽 전지훈련, 중국 민항기 착륙 당시의 외교회담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명소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축의금을 받았는데 축의금에 그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축의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서 예식 하다 말고 와가지고 대통령께 인사하고
벌써 세월이 흘렀는지 자기가 여기서 이제 칠순잔치를 하게 되니까 아 여기서 하고 싶다. 그 장소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유명인들이 묵어서 일명 대통령방이라 불리는 가장 좋은 객실. 저희가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시내가 네. 쫙 하늘에 보이고 예, 앞에 넓은 정원도 보이고 그러게요. 예. 동이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시내가 한눈에 이렇게 쫙 내려다보이는데 네.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예. 저거 앞에 있는 나이트 테이블은 이제 여기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아마 호텔들에는 저런 거는 없을 거예요. 곳곳에 있는 골동품들이 그간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방을 고집해서 나 거기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유명인이라든가 뭐 연예인들 또 이 방에서 잠깐씩 예, 묵었다가 예, 쓰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묵으신 분들 반응 같은 거는 좀 어때요? 이제 조수미 씨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하루 쓰시고 네. 너무 잠을 잘 주무셨대요. 저한테 벽에를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 벽에 하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수미 선생님께서 이걸 사가시겠다고 한 그 베개거든요. 진아 리포터, 여기서 주무시는 거 아니죠? 호텔하면 숙박, 그리고 조식이죠. 뷰 맛집인 이곳만의 특별한 조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약 20년 동안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우거지 해장국입니다. 매일 아침 사골을 푹 고아서 만든 우거지 해장국과 정갈한 밑반찬들은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 준비된 영양 만점 조식인데요. 셰프님, 비법이 뭔가요? 서울에서 28년 동안 총주방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양식이 한식 다 했었고요. 노화를 가지고 내려와서 같은 해장국인데도 약간 변형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손님들 반응도 엄청 좋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계란 후라이에 베이컨에 식빵 구워가지고 먹고 이러잖아요. 조식하면 전 약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든든하고 나갈 때 만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고급스럽고 예쁜 곳에서 아침 식사도 했으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가봐야겠죠. 무려 54년 동안 공지천을 지켜온 명소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이 카페랑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네요. 이곳은 에티오피아 커피 원두만을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내부에는 에티오피아 나라를 상징하는 소품이 가득합니다. 또 특별히 에티오피아 정통 분나 커피를 내리는 커피 세리머니와 같은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분나는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으로 볶고 갈아서 끓여낸 에스프레소를 말하는데요. 정성스레 직접 볶고 빻아 만든 커피 한 잔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 존경 등 긍정적인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커피 에스프레소라고 알죠? 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커피가 이제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건데 1958년 카페를 창립한 조용희, 김옥희 부부는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에티오피아 황제가 하사한 원두를 볶아 커피를 내린 게 카페의 시작이 됐습니다. 황제하고 저희 설립자 김옥희 여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하루도 커피 향이 안 나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 저희가 문을 안 닫고 있습니다. 하루도 문 닫은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네. 대학교 때 여기서 미팅을 해서 만난 커플들이 결혼을 하셔서 손자와 자식을 데리고 오세요. 10대부터 100세까지 다 공존해서 드시는 커피숍이 저희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결같은 맛으로 마니아층이 많은 이곳. 정직하고 건강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원두를 손으로 직접 골라내고 있습니다.
커피 맛집일 뿐만 아니라 커피를 통해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요. 강원도의 대표, 또 춘천의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이곳에서 그 전쟁을 치러주셨는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저희 이렇게 목에다 국기를 두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나 커피를 처음 마셔본다는 진아 리포터. 커피 맛은 어떤가요? 특별함이 좀 느껴지나요? 맛있어요. 저 이제 커피의 맛을 아는 거 보니까 사랑을 할 때가 됐나 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커피의 맛을 알면 사랑을 할 때가 된 거다.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춘천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앤티크하고 레트로한 매력을 간직한 곳들. 예전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게 매력이 아닌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겨진 것들을 기억하며 현재를 더 발전시키는 것. 소중했던 과거 기억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추억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앤티크한 춘천의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떤가요? 추웠던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답답했던 날들도 이제는 안녕.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모두 오케이.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곳에서 쭉 계속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음 놓고 즐겨보자고요. 설렘 가득 안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실내 낚시터입니다. 첫 방문이라 그런지 두근두근한데요. 그런데 혜정씨보다 한 발 일찍 도착한 손님들. 어머, 낚시터 인기가 엄청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얼떨떨해요. 저희가 오픈할 때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올라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뭘 다 갖고 계시는데 낚싯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리포터님 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걸로 낚시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저 사장님, 네. 제가 낚시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어떡해요?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믿겠습니다. 네. 낚시에 니은자도 모르는 초보라도 걱정 마세요.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몸만 와서 즐기고 가면 된다는 말씀. 오늘 도시어부, 아니죠. 실내어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혜정 씨.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능하겠어요? 바다 낚시 경험하기 어려운 충북. 단시간에 손맛 보는 데는 실내 낚시터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심 2m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자연산 돌가자미라니? 이게 무슨 일? 강태공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히트를 외치는 강태공들. 벌써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요. 어떤 물고기를 잡았나 봤더니 아니, 이건 참돔 아닌가요? 오늘 낚시 처음 해본다는 초보 손님들도 벌써 짜릿하게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이 녀석은 우럭! 우리 혜정 씨도 손맛 좀 봅시다. 아, 갯지렁이가 낀 거죠? 네, 맞아요. 우와, 이거 어떻게 끼면 돼요? 입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입에다가 거시고 살짝만 걸어주시면 이렇게 지렁이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좀 나갔죠? 오, 맞아요. 천천히 한번 감아보시고요. 감다가 한번 멈춰주시고. 그게 유인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끼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네네. 움직이는 미끼에 좀 더 반응을 많이 하니까요. 아까 낚시도 부지런해야 되네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많이 움직여주시고 고폐질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낚싯대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미끼를 좀 움직여주는 거죠. 아. 네. 가져간다. 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낚시하던 사람 어디 갔나요?
근데 지금 저 빼고 다 잡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잡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죠. 둘, 셋, 한 점. 오, 잘 도주시네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겐 고패질과 릴링만이 살 길이네요. 그 순간. 아이고, 아기 감성돔이네요. 제가 돔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돔은 돔인데 아기 감성돔이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만난 돔인지 모르겠어요. 낚시를 한창 해던 강태공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최대 이벤트, 랍스터. 주중에도 깜짝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랍스터를 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엄마, 나 랍스터 잡았어. 바다에서도 잡기 힘든 랍스터를 실내 낚시터에서 잡다니 진짜 오늘 히트다, 히트. 이게 끝이 아니죠. 손맛 제대로 느꼈으면 이제 입맛도 제대로 잡아야겠죠. 바닷물 정수업체를 통해 받는 깨끗한 물을 쓰다 보니 위생 걱정은 노노. 내가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 순식간에 오동통하니 군침 제대로 도는 푸짐한 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오, 푸짐해. 이거 아까 제가 다 잡은 물고기 맞죠? 에이, 그럴 리가요. 방송이라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아, 어쩐지. 사실 요만한 물고기가 이렇게 커져서 와가지고. 아, 그럼 우리 또 회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자, 짠 한번 하실까요? 네, 맛있게 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때, 입에 좀 맞으세요? 완전요. 제가 진짜 회킬러인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요. 또 회는요, 저는 쌈에 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거 한 점. 여기다가 요 지느러미, 요거 진짜 맛있잖아요. 기름 줘가지고. 초장파 여기 여기 붙더라. 신선 그 자체, 거기에 씹는 맛까지 좋은 회라니 이 맛에 실내 낚시터 찾는다니까요. 사시사철 손맛도 즐기고 입맛도 챙기는 실내 낚시터의 매력.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거예요? 실내 낚시터로 모이세요. 실내 낚시터에 이어서 찾은 실내 스페셜 공간, 바로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 저희 질주 본능을 깨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맞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실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전을 연습하실 수 있는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아, 실내 운전 연습장이에요? 네. 실제로 작년 기준 85% 이상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실내 운전 연습장. 장롱 면허도 세상 구경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이 벽에 붙은 합격자를 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합격률이 장난 아니던데요? 기능 강사, 기능 검정원에서 기능에 필요한 강사 교육을 할 수 있고 도로주행에 나가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이제 실내운전 연습장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주죠. 정말 전문가시네요. 네. 오, 그러면은 이제 이곳에 오시면 뭐 교육도 좀 차근차근 받을 것 같은데 커리큘럼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본인한테 맞는 종별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1종이냐 2종이냐를 추천을 해드리고 기기 조작부터 언덕, 직각, 가속구간 이런 걸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 학과 교육 후 기능 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실내 운전 연습장은 별도의 필수 이수 시간 없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면 되는데요. 내가 실제로 도로주행을 통해 운전해야 할 코스를 영상으로 미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 대비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내 운전 연습장의 핵심은 바로 이 주행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차량과 같은 구조에 앉아 실감나는 주행 코스 화면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데요. 실전 감각도 익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얼마나 자주 와서 연습하세요?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하루에 오시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세요? 2시간씩 하고 가요. 2시간 동안 꼬박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일대 강습을 통해 꼼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몇 종 도전하고 계세요? 지금 2종 보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곳을 오신 뭐 계기가 있으세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이런 학원에서 땄다고 해가지고 저도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운전 연습하실 때 네. 어떤 뭐 장점이란 게 있을까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되게 공간의 제약 없이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면허증 따실 뭐 자신 있으세요? 네, 웬만해서는 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와, 알겠습니다. 꼭 기원해볼게요, 합격 기원. 네. 자, 그럼 혜정 씨도 핸들 좀 잡아볼까요? 운전 좀 한다는 베테랑이라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은 없을까요?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과감하게 차선을 변경하는데요. 왜요? 깜빡이를 켜자마자 들어가시는 습관. 아, 성격 진짜 급하네요. 오른쪽으로 지금 속도도 조심하시고 네. 오른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해볼게요. 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사고가 나도 괜찮아요. 본인이 이제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연습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내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선 핸들이랑 악셀 브레이크가 실제 차보다는 좀 더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서 핸들링이 잘 된다거나 네. 브레이크 악셀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운전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운전도 낚시도 이제는 야외로 나가지 말자고요.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페셜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문 밖은 위험하니까 이제 실내에서 낚시도 하고 맛도 즐기고 운전 연습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자고요. 재미는 업! 안전은 필수!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제 실내에서 즐기세요.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간 곳.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반겨주는데요. 이곳은 깊고 진한 예술의 맛이 일품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 가야금 연주자 오해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금 현 사이로 부드러운 듯 강한 울림이 넣어집니다. 이런 국악의 매력에 반해 가야금을 사랑하게 됐다는 오해향 씨. 그녀와 가야금의 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무척 인상 깊었거든요. 서양 음악과 서양 악기는 많이 봤는데 그 서양 악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야금 음색과 농면 표현법이 지금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그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도는데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또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거의 조르다시피 해서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끌린 가야금은 이제 그녀의 인생 그 자체가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전통예술인 오해양 씨는 무형문화재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경북 유일의 전수조교이기도 합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영남 지역의 그 뿌리를 가진 유파거든요. 강태홍 선생님이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셨는데
20, 30대 경주 또 대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30대 그 강태웅류 기산주를 완성하셨어요. 보통은 거의 호남 지역에서 또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그 유파가 생겨났는데 이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가락을 완성하셨다는 거에서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좋은 가락이 또 이렇게 명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또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열심히 해서 메꿔서 후학들에게 좋은 가락을 알리고 전승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인 포항의 둥지를 틀고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는 오해향 씨.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이 우리 가락과 친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데요. 그녀의 못 말리는 가야금 예찬 들어볼까요? 가야금은 현악기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악기거든요. 그래서 여성스럽고 또 화려하고 섬세하고 또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음역대가 국악 중에 가장 넓다 보니까 서양 음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롯 또 내지는 팝송 뭐 클래식하고 다 접목해서 저희가 편곡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어깨랑 자세 좀 릴렉스하고 시작할게요. 긴장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누르고 자는 힘이 음정 도까지 못 눌러.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야 돼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만큼 열정을 쏟는다는 국악 교육. 제자들의 성장이 곧 그녀의 기쁨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포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첫 선생님이 또 포항에 계시고 근데 국악의 불모지인이 이곳에서 그 후학을 양성하는 그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포항예술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포항예고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내 지역에서 이렇게 저처럼 힘들게 외주로 나가서 뭐 시간적이나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조금 좀 줄여서 제자들에게 자양분 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를 호흡을 몸을 타면서 그 다음에 밖에서 하잉 하면서 몸을 실어서 체중에 실어서 연주할게요. 예전엔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도 포항에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데요. 후배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꽃길만 깔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선생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인데요. 항상 매사에 엄청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엄청 존경스럽기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고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실 때도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편하게 언니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오해향 씨. 포항에서 장관상이 걸린 큰 국악제를 어렵게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포항 국악제가 이제 튼실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포항 국악제가 작년까지 17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사실상 전국 대회인데 전국에서 오는 지원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또 고생했던 보람이 있는 것처럼 문체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전국대회라고 하면 문체부 장관상을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데 상을 유치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좋은 훌륭한 자원들이 저희 또 이렇게 대회 출전하면서 또 교육부 장관상과 또 문체부 장관상을 실상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저희 대회를 통해서 발굴했다는 것에서 제일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음악, 가야금의 매력을 알리는 일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오해향 씨. 그녀가 포항에서 그려갈 우리 국악의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 개인 독주회는 물론이고 또 제 제자들로 구성된 가야금 연주단이 국내는 물론이고 또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17회까지 전국국악경연대회에 그 장관상이 유치됐는데 향후에는 대통령상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국악 전국경연대회다 하면 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멋지게 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다는 국악의 매력. 오혜향 씨의 아름다운 가야금 가락이 더 넓게, 더 깊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잔잔한 가야금의 선율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네요. 이 가야금 연주자 오혜향 씨. 앞으로 가야금 선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오래도록 우리 가락 지킴이로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